wish I had an angel for one moment of love. I wish I had your angel tonight. Deep into a dying day, I took a step outside an innocent heart, prepared to hate me for when I may. This night will hurt you like never before. Hold, love, stay thy heart. Hold, lie, stay thy heart. I wish I. 2012 카페벨의 유리그 시즌 10라운드 경기는 이제 반환점을 돈 첫 번째 경기가 됩니다. 오늘 중부 4권역 경기를 찾았는데 오늘 송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한승민 해설위원과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기 9라운드까지의 경기를 통해서 양 모든 팀들이 이제 8경기씩 치르게 됐는데 한 번씩 다시 한번 이제 맞붙게 되죠. 전반기는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먼저 경희대와 송호대 한판 붙었는데 네. 1라운드에서 경희대가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력은 이제 양팀 좀 비등비등한 그런 경기를 펼쳤다고 해요. 그만큼 송호대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맞대결에서 서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을 텐데 오늘 그만큼 경기 송호대의 경기를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리턴 매치를 치르기 때문에 오늘 양팀 감독들의 마음은 전반기에는 분명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성준 감독과 그리고 김광진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관전 포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요. 아마 송호대학교에게 오늘 이 멘트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호대학교 하성준 감독님 모시고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 멘트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술은 세부대, 새 집에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런 기분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경기장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잔디도 너무 좋고 네. 시설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서 잔디도 최고 좋은 걸로 이제 학교에서는 선택을 해서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뭐 다른 팀들이 해봐야 이제 네. 경기를 해봐야 알죠. 네. 한 2주 정도 됐다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선수들 적응 상태 뭐 이런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적응 저희도 여기 사용한 지 이제 뭐 한 이틀, 3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변 공사가 있어서 네. 뭐 트랙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도 좀 생소하긴 생소해요 아직까지도. 그렇군요. 고민돼. 걱정인데요. 게다가 상대가 오늘 경희대입니다. 네. 경희대가 최근 4연승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오늘 그렇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첫 이제 개막 경기를 경희대랑 했는데 네. 사실 내용은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는데 뭐 스코어로 3대0으로 졌는데 네. 저희야 뭐 어차피 이제 1학년이고 뭐 경희대가 워낙 잘하는 학교니까. 네. 항상 뭐 배운다는 입장으로 하니까 근데 저희 나름대로 뭐 준비는 했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봐야죠. 네. 오늘 저희가 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송호대학교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파두들 중에 다 부상자가 있어서 저희 수비를 봤던 이제 5번에 라이언 이제 파드를 올렸는데 네. 그 선수가 잘 해줄지 이제 좀 관건이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송호대학교는
그 선수를 좀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선수가 잘 해주면 뭐 전체적으로 좀 날 테고 안 그러면 또 뭐 또 변화가 또 생길 테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아마도 하 감독님의 그 경기 중간중간 계속해서 변화하는 전술을 저희가 또 만나볼 수 있을 테고 네. 컨디션 또 워낙 좋으면 또 원래 구상하셨던 그렇죠. 때보다 갈 테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송호대학교의 세단장한 홈구장에서 오늘 반드시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호대학교 하성준 감독이었습니다. 참 뵙고 싶었습니다. 이제서야 뵙네요. 6월 1일 금요일에 드디어 이분을 뵙습니다. 경희대학교 김광진 감독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시간이 좀 더디 가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좀 더디 갔을까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초반에 예. 좀 좋은 경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약간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부상 선수들도 많고 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좀 부상 선수들도 들어오고 또 팀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팀도 좀 좋은 성적이 좀 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4연승 중입니다. 대승 경기도 있고요. 분위기 선수들 분위기 자체가 일단 조금 많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뭐 그동안 경기를 막 못 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골 결정력 때문에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력도 좀 많이 올라왔고 이제 작년하고 이제 선수 구성이 좀 잘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저희 팀이. 네. 그래서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작아진 나름대로 이제 색깔을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굉장히 좀 색깔이 좀 안 났었는데 이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선수들이 접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경기장에서도 좀 슬슬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 신장에 대한 부분 변화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답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바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반기 분명히 송원대학교를 3-0으로 이겼습니다만 엄지태 선수의 해트트릭의 힘입은 바가 굉장히 좀 큽니다. 때문에 예, 송호대학교도 아마 2라운드에서는 조금 서력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그날도 사실은 뭐 경기는 3-0이었지만 네. 그 송호대학이 경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저희가 경기는 뭐 5-5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 감독님의 또 조직력이나 선수들 구성 이런 부분을 아주 짜임새게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실은 3-0이었지만 경기는 5-5 네. 그런 부분이었고 또 오늘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고 저희는 그렇고 그렇지만 선수들이 이제 좀 뭔가 좀 하려는 의지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수들을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김감독님이 믿는 것만큼 선수들이 아마 오늘 꼭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처음 밟아보는 잔디긴 합니다만 경희대학교 가진 실력 모두 발휘하셔서 반드시 원정에서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희대학교 김광진 감독이었습니다. 김광진 감독의 선글라스가 오늘따라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뜨겁죠? 네, 저도 아침에 선글라스를 가져오려다가 말았는데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네, 중계 도중만이라도 저희가 이게 선글라스를 좀 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날씨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더운 날씨 속에서 체력 관리 잘해서 오늘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부 4권역 경기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하루하루 순위가 달라지고 있는 중부 4권역의 현재 순위입니다. 경희대학교가 4연승을 달리면서 2위까지 올라왔고요. 송호대학교는 8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호대학교가 8위긴 합니다만 사실 뭐 경기 내용에서 그다지 밀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네,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송호대 게임이 쉬웠다고 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송호대가 경기력은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주포 이제 득점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무승부나 뭐 승리할 수 있는 게임에서 패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재작년 1, 2학년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 거뒀던 송호대이기 때문에 그 1, 2학년들만의
가지고 또 하성준 감독이 잘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 경기도 좀 재밌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1, 2학년 대회에서 8강에 오른 바가 있는 송호대학교고 2010년도에는 추계 1, 2학년에서 4강까지 오른 바가 있는 송호대학교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우승을 했고요. 재작년에 이제 3위로 했었죠. 네. 자, 2년간 뭐 이런 예, 얘기를 여러분께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 뭐 송호대학교가 2학년까지만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주축인데 뭐 아무래도 경험적인 면에서 3, 4학년 선수들만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 문제가 발목을 좀 잡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선수 입장 만나보시고 자세한 얘기 한승민에서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송호대학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1, 2학년 경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경험뿐만 아니고 호흡 문제에서도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상문화 경찰청이랑 똑같은 셈이거든요. 네. 그 호흡 맞추는 시간이 딱 일정 기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준우승 칭크스 올해는 어떨까요? 현재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신장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네. 작년에 경희대학교 수비진 특히 이제 센터백 두 명은 상당히 한 185, 186 이상의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좀 작아졌어요. 그렇지만 그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대신 많이 유연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된 그 수비 라인을 한번 오늘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임창균이 작년에는 상당히 이제 핫했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좀 쿨해졌어요. 좀 조용해지면서. 경희대학교 이제 주포들이 이제 좀 많이 득점 후보가 좀 퍼져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임창균도 그렇고 엄진태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신들이 좀 징크스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올해 계속해서 좀 득점액이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성준 감독이 이끌고 있는 11명의 선수입니다. 유승훈 골키퍼를 비롯해서 주장 완정을 차고 있는 20번의 박태현 선수까지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4-3-3 오늘 뭐 전반기 조금 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서력을 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민재 골키퍼를 비롯한 11명의 선수는 김광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한유성 골키퍼죠? 네. 이름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네요. 한유성 골키퍼를 비롯한 11명의 선수 4-4-4-4-2 네. 예, 뭐 김동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오늘 경기에 임합니다. 자, 경희대 4-4-2 포메이션이야 워낙 오래된 그런 포메이션인데 오늘 송호대학교가 4-4-2를 뚫기 위해서 3-3-3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오늘 경기를 치러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되기 직전 지금 경희대학교 문전 쪽에 그물망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일부심이 다가가서 그물을 좀 점검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경기 시작이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직 3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진행을 해야겠죠. 사실 골이 들어가면 이 그물 안에 공이 갇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뚫려 있으면 뚫고 나가잖아요. 군대 축구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시작하자마자 일부심이 그물 문제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송호대학교가 지금 짬이 났으니까 좀 송호대학교 소개를 좀 학교 소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장이 개장한 지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구장이에요. 네, 선수들도 사용하지 한 2, 3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상당히 잔디가 새거인데 이 새 잔디에 선수들이 어떻게 적응하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새로운 인조 잔디에서 뛰어본 선수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미끄럽고 약간 거칠 텐데 이런 잔디 적응력에도 좀 오늘 경기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물이 좀처럼 좀 보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계속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경기장이 새로 지어졌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송호대학교도 홈 경기를 이제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치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준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좀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은 경험 미숙이라고 봐야겠죠. 뭐 네. 이런 것도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또 충분히 멋진 홈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송호대학교 홈구장
그 뭐 조금 미끄럽기도 하고 물론 좀 거칠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잔디 자체 시설만 놓고 보면은 인조잔디로 구성할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좋은 인조잔디를 썼다고 해요. 네. 그 작년 9월달이었나요? 포천시민구단과 천안FC의 경기였는데 그 당시 잔디랑 똑같은 잔디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네. 부들부들하고 좋습니다. 포천 종합운동장이 그때 당시 이제 새로운 잔디로 교체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이제 성원학교 운동장에 같은 잔디로 깔면서 첫 홈구장 킥오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송호대학교고요. 경기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주색 유니폼 경희대학교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송호대학교는 홈 유니폼, 경희대학교도 상대가 흰색이기 때문에 또 홈 유니폼을 원정 경기에서 입고 경기를 치릅니다. 경희대학교의 자주색 상징 참 오래됐는데 자칫 저거 디자인 잘못하면 정말 이상할 수 있는 네, 색깔인데요. 상당히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디자인을 참 멋지게 잘 했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 올라갔습니다만 수비 맞고 코너 아웃이 됩니다. 첫 번째 코너킥 경희대학교. 와인색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운 색깔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경희대학교의 이제 와인색 자주색도 있고 집중하고 강원대학교도 와인색을 쓰고 있죠. 네. 빨간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잘못 쓰면 좀 촌스러울 수 있는 색깔인데 지금 문진용 선수가 네.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당히 키가 크죠. 첫 번째 코너킥 약간 낮습니다. 걷어낸 공 송호대학교가 앞라인 넘어서기 직전 경희대학교가 볼커트 해내면서 다시 한번 상대 지역을 우겨넣습니다. 다시 밀려나오는 공 가장 뒤쪽에 있는 수비가 잡아서 왼쪽으로 길게 열어주는데요. 다소 좀 긴 볼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송호대학교 던지기. 송호대학교 17번은 박한솔 선수고요. 던진 공 중간에서 경희대학교 커트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자 손에 맞았죠. 문진용 선수의 손에 맞으면서 송호대학교의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문진용 선수 팔이 길다 보니까 그 팔에 맞은 것 같아요. 문진용 선수의 신장이 190cm. 오늘 선발 골키퍼로 나와 있는 한유성 골키퍼와 신장이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광선 선수가 20번을 달면서 상당히 그 장신 선수였는데 네. 그 20번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가장 키 큰 선수에게 20번을 물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경희대 20번은 키가 좀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내년에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이광선 선수 보고 싶네요. 갑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지금 J리그에서 용병으로 네. 정말 활약 중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 J리그에 나간 선수들 중에 그 경희대학교 출신이죠. 가장 빨리 작년에 J리그로 이제 진출했던 권한진 선수 빼고 전부 다 한국 선수들은 지금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네. 권한진 선수가 가장 먼저 가서 지금 데뷔전을 못 치르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기재 선수나 김진수 선수 상당히 어린 선수들도 벌써 데뷔전을 치렀어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그 풋볼아트즈 유리그 시간에 그 유리그 선수들의 해외 진출 특히 J리거들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숙제를 제가 막 드리는데 사실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 사실 제가 자료를 좀 뽑아놨는데 어떻게 될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하면 되겠네요. 중간에서 커트에서 밀고 올라오는 송호대학교 측면으로 대해줍니다. 아 태클 좋아요. 중간에서 김지혁 선수가 먼저 커트를 해냅니다. 지금 저희 중계석 바로 뒤편에 어우 많아 주셨네요. 처음에는 한 두 분 세 분밖에 보이지 않더니 지금 약 한 3,40여 분의 송호대학교 학우들이 또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보고 뭐 방송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송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중간중간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멀리 던질 준비하고 있는 박한솔이고요. 일단 짧게 던져주고 박한솔 다시 이어받아서 크로스 넘어갔습니다. 아 문진영 실수예요. 아 문진영 선수가 다리가 너무 길었던 모양입니다. 쉽게 볼 처리하지 못한 공 그러나 한유성 골키퍼가 처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치열한 볼 다툼 끝에 경희대학교가 볼을 가져왔고요. 오른쪽으로 정정철. 열어줍니다. 아 스텝이 좀 꼬였죠.
경기 초반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어떤 몸놀림은 좀 가벼워 보입니다만 뭔가 좀 의욕이 좀 앞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임창규이 뒤로 내준 공 김동욱이 왼쪽 측면까지 김재욱 일단 맨 뒤쪽에 있는 문진영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동안에서 천현준 다시 왼쪽에 김재욱 중앙원 부근에서 볼을 돌리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한 번에 길게 열어주는데요. 중간에서 헤딩커트 그러나 다시 볼을 가져오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가 그 볼을 또 따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터치아웃. 오늘 송호대가 4-3-3 전술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 보면 미드필드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지역에서 그런 이제 정설에 따른 그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포메이션 얘기는 아토즈 거의 초창기 때 여러분께 좀 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챌린저스 리그 네. 얘기할 때 파주 시민 구단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께 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때는 뭐 4-4-2와 이제 4-3-3 뭐 요 정도만 좀 살펴드렸어요. 간단하게. 네. 가장 많이 쓰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네. 뭐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뭐 누가 100%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스포츠에는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자,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중앙으로 아래로 침투 패스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라이업 선수에게 연결되기 직전 한규성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볼을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김재우 다시 앞쪽 자, 바운드가 투바운드가 되면서 그대로 옆으로 흘러갔어요. 정동철 아, 강한 몸싸움 박태원 선수가 볼을 따내옵니다. 박태원 선수가 전반기 두 팀의 맞대결에서 엄진태에게 세 골 내주면서 졌기 때문에 오늘은 실점하지 않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거든요. 다시 오른쪽 열어주는 경희대학교 볼이 옆줄 바깥으로 나가 그대로 놔두면서 다시 한번 송호대학교에 던지깁니다. 사실 엄진태 선수가 그날 해트트릭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 해트트릭 한 이후로 요즘 그때 감각을 계속 떠올리면서 경기를 하려다 보니까 골이 오히려 더 안 터지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득점이 없어요. 네. 송호대전 그 해트트릭 이후로 득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많이 지금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시즌 1라운드 경기였는데 1라운드에서 해트트릭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즌 10라운드까지 7경기 나오면서 아직까지 첫 경기에 있었던 득점 3개 외에는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엄진태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파울이 나왔고요. 상대 진영 왼쪽 측면 송호대학교 쪽으로 보면 이제 왼쪽으로 넘어 들어가서 상당히 좀 깊숙한 지점입니다. 페널티 에리어 모서리 부근에서 약 한 5m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왼손을 들고 있다가 내리면 바로 경기가 이어지겠죠. 이종준이 올려주고 한유성 골키퍼 펀치.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헤딩으로 넣어줍니다. 아, 동료 선수들끼리 조금 엉켰네요. 자, 송호대학교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른발 슛. 첫 번째 슈팅이 송호대학교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골문과는 다소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송호대학교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대에게 프레스를 걸고 있습니다. 홈 이제 사실상 개막전이고 상대에게 전반기 0-3으로 패했고 오늘 송호대학교 선수들의 어떤 정신 무장은 분명히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전반 초반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딩 한쪽 그러나 멀리 걷어내고 있는 송호대학교 가슴으로 볼 트래킹 뒤로 흐른 공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한 번에 길게 연결시켜줍니다. 박수호가 뛰어갔는데요. 자, 수비 헤딩 아 박수호에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박승호 선수가 좀 안타까워하면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경기에 복귀를 하는군요. 경희대학교 중앙 쪽에서 왼쪽 측면 네, 송호대가 경희대를 많이 쪼우고 있네요. 초반부터 네. 자, 압박도 전반부터 잘 되고 있죠. 아, 지금도 뒤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면서 임창규를 방해합니다. 임창규도 처음 만났을 때는 1학년인데 어느새 3학년이 되어 있네요. 아, 다리를 쭉 내밀면서 임창규 선수를
강하게 압박해봤던 송호대학교. 지금도 송호대학교 파울인데요. 다소 좀 의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강하게 좀 프레스를 걸고 있는 송호대학교입니다.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자, 지금도 뒤쪽에서 피해서 앞으로 갈 때 라이엽 선수의 파울이죠. 라이엽 선수가 오늘 하상준 감독이 얘기했던 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뭐 원래 센터백이었다가 오늘 최근에 이제 공격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라이엽 선수가 그 하성준 감독 기대에 얼만큼 미치느냐에 따라서 오늘 라이엽 선수가 계속해서 센터포워드 볼지 아니면 이제 수비자원 혹은 교체가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김재혁 왼쪽 측면 안창균 뒤로 살짝 빼줬고요. 자 계속해서 좁은 공간이죠. 네. 다시 한번 중앙으로 빠져들어옵니다. 김도구 오른쪽 측면 패스가 조금 높은데요. 헤딩으로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어디 계신 분들인가요?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이죠? 아마도 금요일 오후 아직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남아서 선수들 같은 학교의 선수들을 또 응원하고 또 집에 가는 것 기왕이면 승리를 가져가면 훨씬 더 기분 좋은 귀갓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경희대학교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번 몰아붙여봤습니다만 이번엔 상대 선수 몸에 맞고 터치아웃. 하상준 감독의 옆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광진 감독도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경기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청현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가게 놔두는군요. 첫발을 던지기 문진영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볼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싶은데 송호대학교 선수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공간을 쉽게 지금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상으로 어떤 허리 부분에 좀 숫자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송호대학교가 일단 그 부분에서 조금 현재까지는 이득을 좀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중앙에서 짧게 연결 정동철이 안으로 꺾어 줬습니다만 의미 없는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수들끼리 뭔가 격려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뚫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경희대학교의 공격의 모습이고요. 골키퍼가 내려놓고 창공 라이업이 머리로 돌려놨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네 지금 일부러 점프하는 걸 방해했죠. 이무택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진영의 김동욱이 가로채서 먼저 차버리는군요. 경희대학교 벤치 쪽에서는 계속 여유를 가져라라고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여유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경기를 풀어가기는 상상이 좀 쉽지 않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센터백 두 명이 볼을 돌리고 있는데 뭐 볼을 줄 곳이 없어요. 지금 마중 나와주는 선수도 별로 없고요. 네, 줄 곳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좀 경기 초반에 작전인 것 같아요. 지금 백힐 좋아요. 김도욱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백서클 정면 쪽으로 넘겨줬습니다만 수비에 걸렸고요. 송우대학교 역습 그러다 뒤쪽에서 강하게 좀 프레스를 걸고 있는 정동철. 주심이 정동철 선수를 부르는데요. 오른손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 17번 정동철 선수의 경고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역습 문지용 선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에 사실 뭐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동철이 파울로 끊으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지금 뭔가 두 선수 간에 좀 호흡이 맞질 않았는데요. 다소 좀 어이없게 볼을 내주면서 경희대학교 던지기입니다. 김창균 파울을 얻어냈고요.
못하는 위치를 다시 지적해주고 있는 주심입니다. 앞라인 살짝 넘어간 지점에서 경희대학교 프리킥. 낮게 연결 임창균. 이쪽에서 프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볼 뺏겼던 그 지점에서 경희대학교 파울. 정동철 선수의 파울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요. 파울 관리 해야겠죠? 네. 여기 경고까지 또 하나 받았고. 약간 비슷한 성향에 조금 질 나쁜 파울을 계속 하게 되면은 누적 경고도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해야겠죠. 유승훈 골키퍼의 모습. 유승훈 골키퍼가 다른 골키퍼보다 조금 왜소해 보이죠? 키는 큽니다만 좀 말라서 그런지 좀 작아 보이네요. 아, 높네요. 아, 라이업 선수의 파울입니다. 라이업 선수가 오늘 의욕이 조금 넘친다 그럴까요? 약간 전방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왼쪽 돌파하는 듯하다가 다시 한번 중앙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내줍니다. 볼 나가지 않았죠? 지금 나가는데요. 경희대학교 던지기. 이제 정동철에게 던져줬고요. 정동철 다시 한번 뒤쪽. 천현준이 옆에 있는 유청윤에게. 다시 천현준 뒤쪽 문진용. 자, 의도적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줄 곳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라면 경희대학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임창균에게 다시 넘겨줬습니다만 뒤쪽에서 박태원이 끌어 나옵니다. 왼쪽 측면. 아, 속도에서 상대를 강하게 이겨내고 있는 모습. 그러나 뒤쪽에서 손을 썼다는 판정이죠. 가만순 선수의 파울입니다. 스피드에서 완벽하게 밀렸죠. 네. 앞라인 살짝 못 미친 지점. 자기 진영에서 박태훈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어디를 바라보나요? 라이압 선수를 바라봤습니다만 문지영 선수의 키가 조금 더 크죠? 어허. 공의 궤적을 제가 잘못 봐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박창선 선수가 왼발로 멀리서 한번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그대로 높게 솟구치면서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모습이 잡기 위해 한유성 골키퍼의 골킥. 중동고를 졸업한 190cm 올해 3학년 학생입니다. 라이업 잡기 전에 유청윤이 먼저 허들했고요. 다시 한번 헤딩 경합. 떨어진 볼은 천현준이 한번 가져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옆줄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성대학교 던지기. 라이업이 일단 뒤로 내줬고요. 양팀 모두 전진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네요. 측면에서 김종수 앞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가슴으로 트래핑. 일단 볼은 살려놨습니다만 코너킥 유도한 볼이 문진용이 어떤 예측을 하고 좀 피하는 동작이 되면서 뺏겼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경희대학교나 송호대학교 둘 다 지금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두 팀의 송호대학교는 이제 압박을 좀 심하게 하면서 경희대가 일부러 좀 전진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송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그 1자 미드필드에 많이 밀리는 성향이 있어요. 서로 공격할 때 어려움이 양 팀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다 그 수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센터백에서 많이 좀 돌리고 있거든요. 사실 볼 돌릴 곳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볼 돌릴 곳을 찾기 위해서는 그 미드필더 라인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잠깐 또 전진을 해봤습니다만 다시 자기 진영으로 넘어들어온 볼입니다. 송호대학교 왼쪽에서 다시 한번 길게 붙여주는데요. 이런 긴 패스가 그닥 효력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송호대학교도 경기 초반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라이압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왼팔로 밀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경기 중반으로 다가가는 시점 양 팀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자신들의 모습을 좀 좀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또 분명하네요. 아 좋아요. 중간에서 김동욱이 볼을 차단 임창균에게 연결시켜줍니다. 아 그러나 한 발 앞서서 볼을 따내고 있는 윤태현 임창균의 태클. 아 이번엔 아, 거칠었어요. 네. 윤태현이 지금 다소 무리한 동작으로 도전을 했죠. 윤태현 선수를 부르는 주심입니다. 임창균 선수는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네 이번 태클은 다소 좀 보복성이 보였거든요. 경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느린 장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임창균 선수가 볼을 밟고 있을 때 볼을 향해서 발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이제 발목 쪽을 향해서 네. 발을 좀 휘두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심도 정확하게 보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송호대학교 8번 자, 임창균 돌아섰어요. 경고를 자, 받았고요. 김동원 잘 찼습니다. 리바운드 슈팅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재빨리 옆줄 바깥으로 클리어시키는 송호대학교. 유승훈 선수가 좀 놀랄 수도 있는 있을 만한 네. 강한 슈팅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임창균이 돌아서는 장면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 김동우 풀리지 않으니까 중거리 슛을 아주 과감하게 한번 노려봅니다. 경희대학교가 이 슈팅 한 방으로 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옆줄 바깥으로 나간 공 김재욱의 던지기고요. 창균이 뒤로 내리나는 게 패스가 좀 정확하지 못했어요. 나가지 않은 공 일단 살려냈습니다. 윤태현이 앞으로 넘겨줬습니다만 옆줄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하세요. 얇은 던지기 윤창균. 아 김동욱 가는 자, 패스가 정확하게 못했어요. 다시 한번 뒤쪽. 아 이번에도 왜 태클이 깊었어요. 그 전 상황에 김동욱 선수 태클에 대한 보복성 태클이거든요. 이번에도 경고가 잘하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자 송호대학교 선수 조금 흥분해 보이는 것 같죠? 자 지금 뭐 보복성에 예, 역시 가차없이 경고가 주어집니다. 일단 공만 건드리기도 뭐 그림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발바닥이 너무 훤히 보이는 네. 정말 위험한 태클이 들어갔죠. 14번 박창선 선수에게 송호대학교는 경고를 두 번째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임창균 선수의 헤딩 경합 지금은 골키퍼를 방해했다는 심의 판정이죠. 임창균 선수가 지금 골키퍼 펀칭하는 주먹에 좀 맞은 것 같거든요. 햇볕이 따가운 오늘 송호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아 팔꿈치에 맞았군요. 하지만 파울은 임창균 선수에게 골키퍼 방해에 대한 부분이 선언됐고요. 아 크네요. 다시 한번 백헤딩 바로 넣어줄 때 임창균 선수의 다시 한번 파울이 또 선언됩니다. 자 지금 송호대학교 프리킥을 실시해야 하는데 필드플레이 10명이 모두 지금 상대 지형으로 넘어가 있는 네 이런 뜻은 오늘 경기에서 세트피스를 그만큼 많이 연습했다는 소리거든요. 후반전 막바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트피스에서 원샷 원킬을 노리는 송호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세트피스가 조금은 두 차례 정도 무리로 돌아갔거든요. 실패했을 경우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글쎄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주심은 몸싸움이 치열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박창선이 왼발로 준비하는데요. 야 여기 주는 거 봐. 움직여! 왼발로 올려줍니다. 백헤딩! 아! 트래핑이 정확하게 되질 않는군요. 멀리 밀려나온 공.
뒤쪽에서 잡아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서울대학교 다시 한번 앞쪽으로 넣어줄 때 옆줄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왼발로 볼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그 인수장대 바깥이 바로 시멘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위험할 수 있는 동작이었는데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인조잔디 바깥으로 튕겨나가면서 넘어졌거든요. 트랙인데 이 트랙도 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네. 시멘트랑 다름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응급 요원이 재빨리 건너가서 박승우 선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동그라미 사인이 이제 벤치 쪽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좀 타박상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조금 부상이 좀 염려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박승우 선수가 일어나서 다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심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심은 그러나 아직 입장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목영우 선수고요. 올려주죠. 라이업 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앞선에서 먼저 걷어냅니다. 경희대학교 역습 찬스. 김도욱 일단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왼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는 김혁진. 두 번 드립을 치면서 안으로 꺾어줍니다만 가슴으로 트래핑하면서 밀고 올라오고 있는 박태원. 성원대학교가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주는데요. 자, 라이업 쪽으로 갑니다. 아... 피치는 라이업 선수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은데 윤지정 선수가 워낙 성큼성큼 그쵸? 네. 라이업 선수가 네 발 뛸 때 문지정 선수가 세 발 정도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성원대학교 던지기 다시 프리쪽에서 유태현. 아, 이런 패스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세밀한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나면서 팀들에게 계속 좀 스코어를 내주고 있는 성우대학교의 모습이거든요. 중앙으로 짧게 던져줬고 경희대학교 김동욱에게 연결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공격작업을 정비합니다. 김동욱이 앞쪽으로 찔러준 공 정동철. 드리블이 조금 긴데요. 왼쪽 측면으로 열어주었습니다. 김혁진 한번 접고 오른발로 중앙으로 중앙에서 김도고 이델 패스 시도해봤습니다만 슬라이딩으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가만솔. 가만솔의 크로스는 조금 낮았는데 어렵게 어렵게 성우대학교 선수들이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뒤쪽 일단 넘어지면서 볼을 멀리 걷어내고 있는 목영우. 가만솔의 던지기였고요. 정동철 일단 뒤쪽으로 임진영 볼 줄 곳을 찾아서 두리번 대고 있는데 일단 옆쪽 김정세 한 명 제쳐냈고요. 두 명째 그러나 가운데로 좋아요. 연결 김혁진. 아, 파란색으로 뛰었어요. 임창균. 아하, 임창균의 슈팅이 일단 코너아웃이 됐습니다. 자, 이번 건은 김혁진의 볼이었거든요. 네. 임창균이 조금 욕심을 부려봤네요. 자, 지금 임창균한테 들어온 태클도 상당히 깊었거든요. 자, 여기서 김혁진이 글쎄요. 김혁진이 가져갔... 뭐 두 선수, 어느 선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임창균 선수가 슈팅 이후에 상대 선수가 엉켜 넘어지면서 왼쪽 발 쪽에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창규 선수는 스스로 일어나서 앉았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좀 발목이 꺾였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처음 느꼈던 그 고통의 크기만큼의 어떤 부상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슈팅 이후에 이제 디딤발이었던 왼발이 지금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지금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상당히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통증을 참고 라운드 바깥쪽에서 간단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 정균 선수입니다. 그리고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경희대학교 10번 김동욱이고요. 김동욱의 코너킥. 짧게 커트해서 들어갔는데 좀 맞았다면 100% 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김재욱이 넘겨줍니다. 헤딩! 돌려놨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 8번은 천현준. 달려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좀 잘라먹는 헤딩슛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머리에 맞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돌려지질 않으면서 높게 속구 치고 말았습니다. 3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31분을 향해 가고 있는 전반전. 골키퍼의 골킥이고 헤딩 먼저 건드리는 성호대학교. 뒤로 흐른 공 라희엽. 김재욱이 자 영리하게 길을 참 잘 알고 먼저 싹 몸을 들이미네요. 창현이 앞쪽으로 짧게 주고 청현준 지금 왼쪽에서 김혁진이나 지금 김재욱 선수의 왼발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속도를 살려서 왼발 크로스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왼발에 좀 자신이 없을까요? 외청현 앞쪽 임창균. 임창균이 잘 돌아섰습니다. 자, 임창균! 골키퍼 정면! 바다의 공 다시 한번 공포가 처리합니다. 유승훈의 멋진 플레이. 정동철이 골 냄새를 맡았는데 유승훈의 선방에 걸립니다. 지금은 뭐 유승훈 골프의 완전한 홀로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순간적으로 두 개를 막아냈죠? 그렇죠. 유슈팅 두 개를 멋지게 막아내는 유승훈 골키퍼. 그리고 역습을 전개하는 사이에 경희대학교 파울이 한번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원이 올라가네요. 뭔가 준비가 좀 단단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모경호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왼발로 14번 박창선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경고가 하나 있었던 박창선 선수인데요. 왼발로 다시 한번 찍어 차준 공. 자, 일단 경희대학교 중앙 수비의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로 밀고 들어가죠. 옆겨롭게 박창선 선수 왼발로 넘겨졌고요. 한번 쳤는데 문진영에게 걸렸습니다. 자, 걸렸어! 왼발! 넘어가는군요. 김종수가 흘러나오는 공을 가게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그대로 골대 위를 높게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골 넘어가지 말라고 뒤쪽에 세우는 패스마저 넘겨버리는 다소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자세도 뒤로 많이 빠져있었고요. 경희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롱패스를 많이 사용했던 팀인데 올해는 또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네요. 신장이 워낙 좋았었고 작년까지는 네. 그렇죠? 올해는 뭐 보시다시피 전방에 신장 좋은 선수들이 탁 찾기도 힘들 정도로 평균 신장이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김광진 감독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전반기 내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또 부상 선수가 또 있었고 또 그래서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진 않았다. 이제 조금 맞아 들어가니까 좀 후반기는 그나마 전반기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이 훨씬 좋아진 거죠. 이델 패스 정동철 뒤로 내줬고요. 야 임창균이 개인기량을 한번 펼쳐봤습니다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박태원 지금 박태원은 뭐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런 패스 상당히 감각적이네요. 모경호 헤딩 다시 헤딩 경합 떨어진 공 어느 쪽인가요?
박창선이 가져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흘러가는 공 임창준에게 연결됐습니다. 임창준 김혁진. 자, 김혁진 헤벨테리 안쪽에서 왼발! 네, 옆구부를 때리고 마는군요. 김혁진의 왼발 크로스는 왼발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슈팅은 왼발로 지체 없이 또 때려보는 김혁진입니다. 일단 수비가 코너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게끔 각도를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좋았고 그러나 김혁진도 피해서 슈팅을 잘 때려봤습니다만 역구부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유승훈 골키퍼 현재까지 슈팅 3개를 멋지게 선방해내고 있습니다. 이지정 선수뿐만 아니라 유청윤 그리고 뭐 김동욱도 마찬가지고요. 천현준 신장은 낮아지긴 했는데 네, 문지영 선수를 빼고라도 공중볼 경합을 잘 해주는 선수들이 경기대는 여전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린 경합 다시 볼을 따내고 있는 동아대학교. 그러다 볼 따낼 때 반칙이 있었군요. 동호대학교는 8번째 반칙이고요. 김재혁의 프리킥 다시 한번 뒤쪽 천현준 임진영. 성호대가 오늘 작전을 잘 짜고 온 것 같아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좀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 전반 초반에는 좀 아빠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경기대에서 네. 자신들을 좀 끌어올리려는 속셈을 알아챈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또 라인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경희대가 자신들 마음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수비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경희대 공격을 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대등하게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뭐 결정적인 슈팅을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 유승우 골키퍼의 멋진 또 선방이 곁들여지고 있고요. 네. 뭐 아무리 템백 그리고 많이 내려선다 해도 공격 내줄 건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도 오늘 경기가 조금 원사이드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완벽하게 대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창균이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노려볼까요? 임창균 아 수비벽을 뚫어냈는데 각도가 꺾이고 위력이 약해지면서 유성훈 골키퍼가 처리할 수 있는 볼이 됐습니다. 아 킥이 좋네요. 그라운드 쪽에서는 송우대학교 진영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상대 악서클 정면까지 날아갈 정도로 아주 긴 킥이 유승 골키퍼부터 한번 나왔습니다. 김혁진이 잡기엔 좀 길었죠? 오늘 경희대학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천현준이나 김동욱 선수가 지금 사이드로 바로 찔러준 다이렉트 볼이 많거든요. 하지만 다소 좀 부정확한 패스가 좀 많네요. 파울이 아닌데 넘어지면서 지금 라이업 선수의 손에 닿았죠. 볼 끌어안으면서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짧게 처리한 고 손현준이 다시 볼 따내서 김동욱에게 정일이 다시 한번 짧게 줍니다. 경희대학교가 글쎄요 지난해에는 저렇게 최종 수비에서 볼 잡고 있으면 한 번에 길게 전방으로 때려주는 볼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그런 경기를 좀 거의 지금 보여주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뭐 그 부분은 일단 신장의 변화가 가장 크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전방에 지금 스트라이커로 박혀있는 선수가 17번 정동철인데 정동철 선수는 신장이 182채 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 좋아요. 두 명 뚫어냈습니다. 세 명째 상대 그러다 가운데 연결 임창균 김재욱에게 연결 아 김재욱이 볼을 잡지를 못하는군요.
네, 최현주 저런 패스가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네. 막히거나 좀 긴데요. 김동욱도 마찬가지고요. 김동욱 다시 뒤로 내준 거. 가만솔 다시 측면 쪽. 김동욱이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천현주 측면으로 김혁진과 이델 패스를 시도하는 임창균. 그러나 중간에서 볼 커트. 임창균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공간을 만들어 봅니다. 아, 패스 좋죠. 김동욱, 임창균 공간 쪽으로 내주는데요. 아, 박태원 선수가 오늘 커버 플레이를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성원대학교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선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무하시르 페레이라 감독이 이끄는 대구 같아요.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대구도 4-3-3이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형태로 경기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경찰 축구단의 목을 콱 졸라맸죠. 하나가 돼서. 우승은 골키퍼. 그렇다더라도 이 경기장에서 두 번밖에 연습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 치고는 소고대쿠 선수들이 너무 좀 잘 뛰어다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라운드 적응력을 감독마저도, 하상준 감독마저도 걱정할 정도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인데 생각외로 선수들이 참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서울대학교 반격인데요. 라이압 선수가 볼 잡을 때 뒤쪽에서 유청인 선수가 오늘 라이압 선수를 전방에서 아주 잘 묶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달려 들어가고 있는 박승우 선수예요. 박승우 선수가 볼을 자유롭게 잡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금 중앙에 분위기는 없어요. 들어가야죠. 자, 잡았죠. 받았고요. 자, 왼발 왔어요. 좋아요. 살짝 빗나갑니다. 아, 이종준 선수가 참 재치있게 상대 선수를 벗겨내고 네. 멋지게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여기서 샥샥 말이죠. 아, 멋져요. 너무 좀 발 안쪽에 맞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슈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들어갔으면 2002-2003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델피에로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넣었던 골이 생각나거든요. 딱 저 반대쪽에서 골을 넣었었는데요. 저 페이크 동작으로 이제 당시 최고 수비였던 이에로를 벗겨내면서 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봤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만솔 다시 측면 쪽 경희대학교. 아, 좀 잘 벗겨냈죠? 김정세 좋아요. 태클 잘 피했고요. 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정동철 중앙으로. 아, 자, 패스. 정동철 측면을 대줍니다. 자, 김혁진이 오른발. 오른발. 아, 3번, 3번 다시 한 번이. 벗어납니다. 벗어나는군요. 자, 김혁진 선수의 슈팅을 유승훈이 막아냅니다. 제대로 걸렸다 싶었거든요. 아, 분명히 저희 보는 각도에서는 골키퍼가 안 보였거든요. 네. 들어갔다라고 골을 외치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유승훈 골키퍼입니다. 아, 멋지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헤딩으로 때려 넣어봤습니다만 그 볼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광진 감독이 화가 좀 났나요? 세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준비시키는데 네, 많이 답답한 모양이었나봐요. 네, 11번 유준영, 그리고 6번 강상우, 2번 김윤식 세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준비시킵니다. 어떤 선수가 교체가 될지 전반전 지금 뭐 한 1분 한 30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유정 골키퍼의 골킥 음지정이 따냈고 라이업이 가슴으로 돌려줬는데 라이업이 오늘 좀 급하네요. 그쵸? 네, 제가 전반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많이 앞서고 있어요. 자, 만나보죠. 15번, 3번 일단 두 명의 선수로 확인이 됐고요. 김재욱 선수는 오늘 움직임이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일찍 교체됩니다. 15번은 김정세, 그리고 3번은 김재욱이고요. 김정세와 6번 강상우 선수가 교체가 됐고 그리고 가만솔 선수와 2번 김윤식 선수가 교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교체된 선수가 15번 김정세 그리고 21번 유진영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교대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김재욱과 강상우가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가만솔과 김윤식이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유준영과 김정세가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 들어간 유준영 패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볼 중간에 커트 당했고요. 다시 한번 치열한 볼 다툼. 마지막 승자는 터치아웃을 만들어낸 송호대학교군요. 정동철 선수의 터치아웃이 일어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 오늘 저 지역에서 던지기가 참 많은데 일단 공이 솟구치기 시작하면은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머리에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죠.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1분 중에 이제 한 10초가 지났고요. 한번에 붙여주죠. 헤딩, 백헤딩으로 뒤로 넘겨줬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선수가 보이질 않는군요. 뒤로 흐른 공, 문진영 선수가 앞으로 김동우. 아, 패스가 조금 앞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강상우가 일단 뒤로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김동우. 짧게 연결시켜줬는데 지금 두 선수의 팔이 서로 엉켰죠? 나 정동철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자, 민영 한복판 박태환의 프리킥. 아, 경희대학교 6번 연결시켜주고 좀 짧으면서 경희대학교 거둬냈고요. 정동철이 볼을 잡을 때 주심은 전반전을 여기서 종료시킵니다. 자, 글쎄요. 전반전 송호대학교는 분명히 경기를 좀 잘 치렀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전반전 송호대학교 어떻게 보셨어요? 송호대가 공격, 수비 그런 성향을 좀 잘 섞어가면서 경희대학교를 자신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잘 막아낸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경희대가 이제 효과적인 공격이 많이 없었죠. 그만큼 경희대가 좀 자신들의 플레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요. 송호대학교의 이제 후반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많이 준비한 모습이 나왔는데 네. 세트피스에서 언젠가 한 골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 주변에 30여 명으로 시작했던 하구 여러분들의 숫자가 거의 한 100 한 50여 명 정도로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함성 소리를 후반전에 좀 크게 들게 만들어야겠죠. 두 팀의 후반전 경기를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송호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제 집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송호대학교 캡틴의 마음은 어떨까요? 송호대학교 주장 박태현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기 전까지 그렇게 웃더니 지금 왜 안 웃어요 또? 또 긴장하셨어요? 네. 카메라 앞이라 또 긴장하시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새 구장에 새 잔디 오면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전에 쓰던 홈구장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뛰어보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전에는 잔디가 오래돼서 이제 많이 죽었었는데 이제 새 잔디에서 하니까 좀 괜찮아요. 마음도 막 이렇게 산뜻하고 왜 새 차를 산다든지 뭐 새 물건을 산다든지 새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럼 기분이 막 설레고 좋잖아요. 그런가요? 네, 설레고 운동하고 싶고. 그렇군요.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운동 열심히 할 테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테고. 아, 역시 세계 참 좋긴 좋군요. 근데 상대가 경희대입니다. 네. 시즌 첫 경기를 또 경희대랑 치렀었고 그때는 엄진태 선수에게 조금 안 좋은 기억을 남겨주면서 좀 아쉽게 패했어요. 오늘 어떤가요? 오늘 일단 실점 저번 게임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최대한 이기는 걸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골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
그렇죠. 골 안 먹고 골 많이 넣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본인이 부여받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 수비수를 맡고 있는데 네. 뒤에서 그냥 커버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감독님이 미팅 때 뭐라 하시던가요? 그거는 팀의 비밀인가요? 네. 제가 비밀을 건드리고 말았군요. 알겠습니다. 뭐 비밀이라 하시니 일단 분명히 가지고 온 전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전략대로 다치지 마시고 멋지고 좋은 경기 홍구장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호대학교 주장 박태현 선수였습니다. 10번 이골 캡틴 잘 어울리죠? 경희대학교 10번 주장입니다. 김동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이죠? 어떻게 지냈어요? 뭐 부상 있어가지고 복귀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제 팀이 합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상이 참 그쵸? 네. 어디 그렇게 아팠어요? 발목 또 발목이야? 네 송호대랑 할 때 첫 게임 때 다쳐가지고 네 그렇군요. 오늘 리턴 매치입니다. 네. 저쪽이 좀 별로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 우리 경기 잘하고 3대0으로 졌다 이거죠? 네. 오늘 원정길이라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뭐 부담 같은 거 안 갖고 뭐 충분히 지금 뭐 잘하고 있으니까 네. 뭐 해왔던 대로 똑같이 열심히 네. 잘 같이 뛰어주고 해주면은 네.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동 선수한테 좋은 향기가 나나 봅니다. 날벌레들이 이쪽으로 자꾸 꼬여요. 4연승 중이에요. 팀 분위기 좋죠. 그 네. 분위기만 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실게요. 뭐 분위기는 좋은데 뭐 저희가 코치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뭐 편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네. 뭐 저희가 이기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분위기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뭐 애들 뭐 각자 말해가지고 네.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면 큰일 나겠군요. 아, 분위기 계속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네. 존경해 보십시오. 네. 경희대학교 주장이었습니다. 김동욱 선수였습니다. I wish I had an angel. 중부 4군형으로 갑니다. 숭실대학교가 졌어요. 네, 드디어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용인대 그리고 경희대가 아니고 동국대한테 2-0으로 네. 패배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경수 감독 인터뷰가 올라왔잖아요. 그 올라가고 한 2-3일 뒤에 홈에서 경기가 있었거든요. 결국 홈에서 무패를 꼭 이뤄내겠다는 이경수 감독 인터뷰가 일주일도 지나지 못하고 네. 깨지고 말았습니다. 숭실대 첫 패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어쨌든 리그를 운영하면서 뭐 무패 우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1패는 언젠가 예고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뭐 7경기째 때 일어났을 뿐이지 순실대 선수들이 조금 자만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속 이기니까 우리의 적수가 우리 조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아직까지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경기를 붙어보지 않았는데 단국대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어쨌든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단국대 경기를 얼마 뒤면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단국대와 세종대 경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남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호남 1권역인데요. 광주대학교 장난 아니죠? 네, 7승 1무로 예. 지금 8개의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적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혁에 네. 지금 한 번씩 다 붙어본 광주대인데 아직까지 그 한 번씩 다 붙어본 팀 중에 패를 기록한 팀이 지금 단 한 팀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대가 지금 한 번씩 다 붙어본 1위인데 1패를 이미 기록을 했어요. 네. 광주대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또 이대로 똑같이 그 다음 경기, 후반기로 접어들죠. 광주대한테는 후반기도 똑같이 경기를 이뤄낸다면 작년에 또 한남대와 다른 무패 우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완벽한 네. 예, 리그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뒤를 뭐 우석대, 조선대, 호원대, 서남대까지가 아주 피말리는 싸움을 펼치고 있고 군정대, 동강대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또 4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군요. 호남 이권역으로 갑니다. 아, 여기는 뭐 위에 두 팀이 너무 좀 차이가 좀 많이 벌면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예. 네, 뭐 두 팀은 페네라 라리가랑 이제 독주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두 팀만이 지금 좀 3위권과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전주대와 이제 호남대 두 팀 이제 전북과 전남의 그 자부심, 자존심을 살리는 네. 그 두 팀이 지금 독주체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대가 1패를 기록한 팀이 호남대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전주대나 호남대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많이 부족한데 이 두 팀의 행보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그 정말 두 팀이 대결해서 볼거리도 많고 경기 내용도 재밌을 텐데 많이 과열된 양상이 있지만 조금만 자제해 준다면 좀 더 아름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MDFG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남인데요. 영남 권역 두 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 동의대, 대구대, 동아대가 리그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남 1권역이네요. 안동과학대의 약진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네, 안동과학대가 작년에 9위를 랭크했었던 팀이거든요. 네.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5위에 랭크해 있는데 사실 한 경기 안동과학대가 승리를 하면 인제대와 이제 동률이 되거나 역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안동과학대의 약진이 좀 많이 눈에 띄는 영남 1권역이고 동의대도 이제 독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뭐 대구대와 동아대는 1패를 각각 기록하면서 조금 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동의대는 무패로 계속 승승장구해가면서 지금 리그 운영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동의대는 리그 운영을 상당히 잘했어요. 네. 그렇지만 챔피언십에서 뭐 계속해서 32강에서 탈락을 하면서 아쉬운 챔피언십이 되고 있는데 리그를 이렇게 좀 여유롭게 운영을 한다면 특히 여름에 있는 단기전 그리고 추계연맹전에서 네. 잘 준비를 해서 단기전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만 챔피언십에서 어떤 그런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일단 뭐 실점이 실점밖에 없으니까요. 네.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유벤투스가 지금 유럽리그에서 유일하게 올 시즌에 무패 우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 38경기 치르면서 20실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와 좀 약간 맥락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뭐 1실점, 7경기 1실점이면 경기당 0. 몇 골인가요? 네, 좀 소수점을 계산해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지금 리그 운영 지금 8개 권역 72개 팀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동의대의 네.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영남 2권역 마지막 권역으로 갑니다. 아, 영남대학교가 좀처럼 지질 않네요. 승리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울산대 예원예술대 전주기전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전주기전대가 플러스 5 등급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NY가 이제 지진이 나도 치솟듯이 전주기전대가 플러스 5, 네. 9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전주기전대가 지금 창단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팀이에요. 네. 지금 믿기지 않는 성적을 선수들과 감독이 지금 해내고 있는데 네. 지금 4위에 올랐다고 지금 잠깐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페이스를 유지해 가려는 그런 그 리그 운영을 해야겠고요. 사실 전주기전대가 챔피언십에 오른다면 상당히 그 전주 쪽에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년부터 또 호남 권역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도 1위는 1위지만 득점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득점을 많이 하는 반면에 예원예술대나 울산대 게임에서 한 골차 승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돌아오는 울산대나 예원예술대의 경기에서 2012 카페벤의 유리그 시즌 10라운드가 10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송호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송호대학교 하고 150여 명과 더 는 것 같죠?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송호대학교 하고들도 매번 원정 같은 홈 경기를 치르다가 이렇게 진짜 학교 안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르니까 아마 분위기도 더 좋고 응원할 맛도 나고 훨씬 더 재미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 것 같은데 글쎄요, 학교에서 응원을 해보셨던 한승민 해설위원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이제 네. 대학 시절에 그렇죠? 유리그를 이제 봤는데요. 여러 차례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기도 재밌고 저는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또
그냥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따로 이제 분석하듯이 또 보는 눈도 있잖아요. 아, 직업병이죠? 네, 직업병이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우리 학교 경기를 딱 보게 되면은 또 애정도 많이 가고요. 한 번 이상 보게 되면 더욱 애정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습 질문에 제가 당황을 했네요. 뭐 좀 적극적으로 파울로 나서는 어떤 송호대학교 모습도 있었고 찬스 때마다 슈팅을 열심히 때려봤습니다만 송호대학교는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유효 슈팅 4개를 기록했는데 유승훈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에 계속해서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코너킥이 하나로 표시가 되는데 제가 아마 하나를 좀 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경희대학교 코너킥이 두 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하나를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으로도 많은 분들이 화면에 잡히고 계시네요. 참 이 유리그 할 때마다 제가 이 학생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참 좋을 때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체가 있나요?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25번 조영민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그리고 윤태현 선수인가요? 네. 윤태현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면서 송호대학교는 한 명의 선수를 교체했네요. 전반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후반전 양 팀은 어떤 모습으로 좀 나서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또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 텐데 우선 송호대학교 홈팀이니까 송호대학교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경기 분명히 잘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골을 좀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센터포워드에 있는 라이업 선수가 원톱이긴 합니다만 외롭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좀 급하다는 생각은 전반전 초반부터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런 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좀 여유있게 플레이한다면 경희대학교 장신 수비수들을 상대로도 조금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같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업 선수가 조금만 더 머리를 쓴다면 잘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팀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반전 탐색전은 끝났거든요. 네. 이제 후반기 두 팀이 올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든 승리를 따기 위한 그런 경기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전 초반 다소 좀 양 팀 모두 좀 센터백들이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탐색전이 조금 길었었는데 자 후반전은 조금 더 화끈한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송호대학교 얘기했으니까 경희대학교도 얘기를 좀 해봐야죠. 오늘 임창균 선수가 욕심을 조금 낸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안승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김혁진 선수의 볼을 자신이 먼저 가르쳐서 좀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욕심을 조금 내고 있는 임창균 선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실 그 김혁진 선수의 공을 가로챈 거 말고는 잘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 임창균 선수고 정동철 선수가 사실 그 자신의 위치를 좀 못 찾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천현준, 김동훈 선수가 좀 사이드로 갈라주는 패스가 다소 좀 길던가 부정확한 패스가 많아지면서 좀 전반전의 공격을 전체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분명히 또 벤치 들어가서 하프타임 때 분명히 또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 후반전은 조금 달라진 양 팀의 경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영이 바뀌어서 홍대학교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경희대학교 경기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1분이 채 되질 않아서 던지기 공격권을 따내고 있는 송호대학교 21번 문경우 선수고요. 왼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걷어내는 모습 재치 있게 자신의 볼로 만들어냈죠. 네. 자 강원도 아니랄까봐 말이죠. 전투기와 뭐 헬리콥터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 송호대학교 운동장 상공이네요. 저희의 마이크를 타고 전투기의 소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유성 골키퍼의 모습입니다. 3학년인데 한유성 골키퍼를 처음 볼 때만 해도 1학년이었거든요. 어느새 3학년으로 훌쩍 성장해 있는 한유성 골키퍼. 네, 한유성 선수가 저학년 때부터 일찍이 붙박이 주연을 차고 있죠. 그렇죠? 경희대학교 수비력 오호 충돌이 좀 큰데 자 앞선 장면 지금 모경호 선수가 넘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파울이 일단 선언은 됐어요. 근데 모경호 선수의 충격이 상당히 좀 커 보이거든요. 네 착지 동작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떨어졌어요. 네.
반칙은 송호대학교 파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네. 무릎을 들고 지금 모경호 선수가 헤딩 경험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무택 선수도 또 상대 선수를 좀 미는 동작이 좀 있었고요. 네, 파울은 파울인데 모경호 선수의 착지 동작에서의 충격 다행히 일어나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조심 좀 의욕적인 건 좋습니다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유청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계석에는 말벌 한 마리가 저희를 또 방문해 주셨네요. 모경호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라운드 바깥으로 볼을 걷어냅니다. 아, 볼이 생각보다 많이 굴러갔죠? 예비로 준비된 공을 투입을 시켜서 경기를 이렇게 재빨리 진행을 시킵니다. 전반 막판에 교체돼 들어갔던 김윤칙 선수의 던지기였고요. 자, 코너킥인가요? 마지막에 15번이죠. 이종준 선수의 몸에 맞으면서 코너킥까지 연결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 경희대학교도 김혁진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이 들어가 있네요. 네. 오늘 세트피스 상황에서 양팀 선수들이 공격 지역의 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창균의 코너킥. 좋아요. 아, 헤딩. 아, 임진혁이 각도만 너무 살짝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타는 순간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아, 지금은 걸렸다 싶었는데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은 송호대학교 쪽에서 첫 번째 슈팅이 나왔는데 후반전은 경희대학교 쪽에서 첫 번째 슈팅이 나왔죠. 아! 나오네요. 참 빠르십니다. 글쎄요. 공구 쪽에서 어떤 훈련이 있는지 오늘 전투기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 전투기 소리보다 큰 것이 이제 송호대학교 학우들의 응원 소리입니다. 글쎄요. 이 정도 열이라면은 지금은 라이업 선수의 헤딩이 좋았어요. 자, 측면으로 흘러가는 공 이무택, 아 그러다 아, 수비가 잘 막았어요. 잘 막아섭니다. 김인식 선수의 좋은 수비였고요. 이정주 일단 뒤쪽 박태원 다시 한번 붙여줘. 라이업 선수죠. 그러나 라이업이 미쳐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지선 골키퍼가 페널티 에리 안쪽에서 여유있게 볼을 잡아냅니다. 송대학교 학우들도 이 정도로 이제 선수들을 응원하러 오는 분위기라면 글쎄요 프로구단들의 그 서포터즈들처럼 좀 더 조직적인 응원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군요. 정동철 뒤쪽으로 돌려놨습니다만 지금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라히엽 볼은 측면까지 흘러갑니다. 박창선 가운데 연결. 자, 오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쉽게 안 가네요. 자, 돌파를 시도하죠. 아, 그러나 이번엔 정당한 어깨 싸움. 문진영이 왼쪽으로 길게 열어봐 주는데요. 임창균 한 명, 두 명, 세 명에게 워싸면서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박창선 측면 쪽 2대1 패스 시도. 패스 좀 길었죠. 문진영이 다시 한번 안으로 깊게 연결. 임창균이 잡으면 옵사이드고요. 박태현의 골키퍼에게 머리로 연결합니다. 유승훈 골키퍼 전반전 경희대의 엄청난 슈팅들을 모두 막아냈던 유승훈 골키퍼입니다. 헤딩 중앙 강아진 발바닥이 조금 보였네요. 위험한 플레이. 경희대학교 후반전 첫 번째 파울이 선언됐고요. 위험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간접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박창선이 왼발로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박태원 선수도 또 뒤쪽에서 준비합니다. 조영민, 박창선, 박태원 세 명의 선수가 보이는데요. 두 명의 선수가 앞에 벽을 서고 있고 수비 라인들은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박창선 올려주죠. 좀 깊어 보이는데요. 그대로 나가고 깊네요. 말았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연습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소고대학교에서 세트피스 장면에서 쫙쫙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유성 골키퍼. 한유성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멋지게 선방해내는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네요. 헤딩 한쪽 뒤로 흐른 공 조영민. 오병우가 반대쪽 길게 열어주는데요. 자, 두 명에게 골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밀고 올라오고 있는 유준영. 일단 뒤쪽 김동욱. 정윤이 문진용에게. 자, 전반 초반과 같이 역시 또 센터백 두 명이서 볼을 가지고 있군요. 저렇게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저렇게 좀 볼을 돌리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군요. 저는 경희대학교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 송대학교 자기 지역 쪽으로 돌리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깊숙하게 연결시켜줬습니다만 역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오늘 양팀이 특히 측면 쪽으로 열어주는 패스들이 좀 길거나 부정확하면서 던지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텐데요. 박창선 중앙으로 연결. 다시 한번 중앙에서 중앙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열어줄 때 수비막고 꺾였죠? 네, 차라리 오른쪽을 택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천천히 밀고 올라오고 있는 강상우.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김혁진이 유준혁에게 연결시켜줬는데 유준혁이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던지기. 송호대학교 본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 앞쪽에서 또 송호대학교를 응원하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요. 라이업 선수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오른쪽 측면 2대1 패스. 저런 것도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조금씩 깊거나 부정확하거나 오늘 양 팀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가 많이 부정확하면서. 아하, 박태원 선수가 좀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요. 자, 결국 프리킥까지 내줍니다. 자, 이 자리 상당히 좋은 위치죠. 네, 박태원 선수가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됐고요. 이제 옆으로 내준다는 것이, 자, 이 장면이죠. 아, 여기 동료 선수가 있는 줄 알고 내줬다가 여기서 이제 왼팔을 쓰면서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파울을 내줬을 때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사기가 좀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요. 자신을 자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송호대학교로서는 큰 위기가 됐고 경희대학교로서는 이걸 살려낸다면 오늘 또 5연승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창현 자, 올린 것처럼 헤딩! 그러나 옥사이드 깃발이 먼저 올라갑니다. 일단 네, 골킥이 선언됐기 때문에 옵사이드는 선언되지 않았고 그대로 골킥으로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좀 약속된 플레이였죠? 기습적으로 임창규를 찍어 올려줬어요. 자, 여기를 강상우가 뛰어 들어갔는데 게임 네, 맞았어요. 네, 이 장면에 이제 들어갔다 하더라도 옵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됐고요. 그러나 주심은 골킥을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이어비 헤딩. 아하, 바운드를 맞추지 못했군요. 오른쪽으로 열어준다는 것이 패스가 좀 짧았고 경희대학교 걷어낸 공. 아, 다시 한번 본전 중에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박창선. 박창선이 왼발로 찔러준 공. 수비먹고 꺾였고 다시 한번 좋은 태클. 100만불짜리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지면서 볼을 걷어내고 있는 송호대학교 측면 쪽 박창선 왼발 크로스가 약간 빗맞았는데요. 라이업이 볼을 따를 때 파울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라히엽의 모습. 정동철, 지금 임창균, 아 엄진태죠? 엄진태와 더불어서 팀에서 가장 많은 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동철입니다. 그 중부 4권역이 전체적으로 골수가 좀 적어요. 그렇죠? 한 선수가 독주하는 체제를 볼 수가 없죠. 득점 1위가 4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라이엽 3명 사이에서 열치니까 일단 뒤쪽 모경우가 중앙을 바라보고요. 라이엽의 경기했습니다. 라이엽! 그러나 커버플레이 들어오면서 멀리 걷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약진 선수가 전반에는 비교적 좀 앞쪽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뒤로 내려와서 수비의 한 축을 또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경희대학교 왼쪽에 좀 공격적인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 사용 빈도가 상당히 적거든요. 김혁진과 유준영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좀 돋보일 필요가 있는데 많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던지는데요. 헤딩 다시 한번 안쪽. 문지영이 처리한 거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지영이 다시 한번 헤딩. 아 멀리 걷어내 빗 맞았습니다. 중이죠. 라이업이 측면으로 내줬고요. 모경우 자 왼발로 바라보고 왼발로 올렸습니다. 반대쪽 헤딩. 그러나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댑니다. 김혁진의 좋은 수비. 다시 한번 측면 쪽 뒤쪽에서 멀리 바라보죠. 반대쪽 길게 올라갑니다만 키를 넘깁니다. 한준석 골키퍼의 펀칭. 흘러나오는 공 자신이 직접 처리합니다. 좌우를 한번 크게 흔들어 보면서 경희대학교 수비를 흐트러뜨리려고 했습니다만 크게 무너지지 않은 경희대학교 수비였고요. 하지만 송호대학교는 충분히 또 기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후반 13분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밀고 올라가는 송호대학교. 라이업 선수의 지금 태클은 참 쓸데없는 태클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볼이 방출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잘해봐야 저건 파울이거든요. 네, 그냥 위험만 줬어도 될 볼인데 그러니까요. 굳이 슬라이딩을 들어가서 파울을 사서 했습니다. 부득경고까지 주었죠.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저런 파울인데 라이업 선수가 좀 서두른다. 의욕이 좀 앞선다 라는 얘기를 전반부터 저희가 계속 해드렸는데 일단 저런 부분만 봐도 10분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민 문진혁 일단 한준성 골키퍼에게 유청윤 앞쪽으로 정동철에게 연결된 볼이 정동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 골을 뺏겼고요. 조영민 짧게 짧게 아 좋아요. 앞쪽 측면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뒤로 빼면서 크로스 타이밍인데요. 일단 한번 놓쳤고요. 돌아나오는 선수를 바라봅니다. 박승우 다시 한번 2L 패스 오른발 올라가죠. 넘어가죠. 라이업에게 가는 공은 조금 높고 길었습니다. 다시 측면에서 처리 강상우. 아 지금은 파울 선언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강상우의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후반전 경희대학교 세 번째 파울이고요. 박찬선 선수가 정지된 장면에서 볼을 상당히 많이 좀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송호대학교 전문 키커 전담하고 있는데 몇 차례 위협적인 코스가 올라갔거든요. 더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박태원 선수도 올라갔고요. 박창선이 사인을 보내고 오른팔을 듭니다. 시작되겠죠? 다소 좀 짧은 크로스 이번에는 걸렸고 정동철의 키를 넘깁니다. 다시 한번 높게 걷어올린 공 한유선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경희대학교가 역공 상황이라든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좀 박태원 선수 발이 너무 높았어요. 김도욱 선수의 대부분에 좀 맞았는데 발이 상당히 높거든요. 걷어 차려는 동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 저거 발동작이 조금만 이상했으면
바로 퇴장까지 줄 수 있는데. 박태훈 선수에게 경고가 다시 하나 주어졌습니다. 송대표 오늘 세 번째 경고고. 다시 한번 짧게 연결. 챙겨 내줬어요. 강상우! 강상우! 자, 강상우가 파고 들어갈 때 파울이 아니냐라고 한번 항의를 해보는 김광진 감독. 경기대표 후반전 두 번째 코너킥. 박태현 선수 조금 전 경고는 그냥 경고로 끝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자, 이제는 왼발 천현준이 올리게 되죠. 천현준의 왼발 올라갑니다. 헤딩! 골키퍼 펀칭! 박창선이 다급하게 머리로 처리. 김도욱이 다시 한번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아, 자, 왔어요. 그러면서 됐어요. 다시 한번 다시 흘렀죠. 오른발! 아, 유승훈 선방이에요. 유승훈! 오늘 유승훈 선수가 야. 자, 여기서 감각적으로 감아찼죠. 자, 이 놔뒀으면 결과를 알 수 없었거든요. 골대 맞았을 수도 있겠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원천 봉쇄해버리는 유승훈의 펀칭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죠. 다시 한번 골표 펀칭. 뒤로 흐른 공 수비가 어렵게 어렵게 거둬냅니다. 자, 역습이에요. 자, 좋아요. 반대쪽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김혁진이 커트합니다. 유승훈 선수가 어우. 다시 한번 김동호 경희대학교 왼쪽으로 열어주는데 이반쪽 패스가 좀 정확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 코너킥을 얻어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후반전만 네 번째 코너킥. 유승훈 선수는 거의 카시아스급의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김동욱이 준비합니다. 송호대학교 선수들은 골프플레이 연맹 골키퍼까지 11명이 모두 페널티리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짧게 붙여주죠. 줍니다. 헤딩. 수비가 일단 머리를 먼저 갖다 댔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걷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박한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성진 감독의 모습. 김광진 감독은 도전을 다 부르러 쓰셨군요. 자, 유준영이 어우 아, 길어요. 헤딩 갔죠. 아, 그러다 툭 치면서 박창선이 멀리 걷어냅니다. 다시 오른쪽 측면으로 천현준, 이번엔 중앙 김인식. 다시 한번 치면 정동철인데요. 자, 정동철 왔어요. 정동철 중앙으로 연결. 이번에도 수비에 걸렸고 천현준이 연결시켜준 거. 오늘 천현준이 띄우는 패스는 비교적 좀 정확하지 못합니다. 김인식 다시 천현준. 자, 바깥쪽으로 졌겠죠. 왼발로 꺾어주는데요. 오른발에 걸리지 못했고요. 수비가 걷어내지 못한 공. 어물어물 뒤쪽으로 흘렀다가 김동욱 우겨넣어줄 때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송호대학교. 자, 문진용 정동철이 찼어요. 정동철 몸을 던지면서 막아내고 있는 송호대학교. 아, 유찬 방어. 정말 정말 치열합니다. 정동철의 파울. 자, 온몸으로 경희대 공격을 막아내고 있어요.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네.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경희대학교도 골 넣기 힘들죠. 저렇게 몸을 던져서 아니라 지를 것 같아요. 네, 몸을 던져서 저런 식으로 수비를 하면은 사실 웬만한 노마크 상황 아니면은 슈팅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마 이분들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네. 성호대학교가 두 번째 선수를 준비시키는데요. 교체 준비되는 선수는 고상훈 선수입니다. 33번을 달고 있고요. 충천고등학교를 졸업한 1학년 학생. 185cm의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진용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라이업이 일단 측면 쪽으로 나가는 선수는 박한솔. 앞쪽에 박승우. 오늘 따내기 직전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 송호대학교. 아, 라이업의 슈팅은 빗맞기도 했고 상대에게 걸리면서 위력 없는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네 번째 선수 교체를 준비시키는데요. 18번 엄진태가 들어가는군요. 다시 한번 롱킥.
악한 소리 일단 멀리 걷어냅니다. 박승호 뒤쪽으로 조영민 역습이에요. 좋아요. 라이엄 좀 더 끌어줘야죠. 라이엄이 아하 급해요. 라이엄 선수가 계속 좀 급하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는 더 쳐줄 수 있었는데 원터치로 바로 패스를 해주려고 하네요. 자 고상훈 선수가 들어가는데 라이엄 선수를 빼는군요. 제가 체크를 잘못했으니까 헷갈리지 말아주십시오. 무경훈 선수는 그대로 남아있고 고상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신장은 두 선수가 같아요. 일단 라이엄과 고상훈 선수는 일단 신장은 같습니다. 185cm 공격 자원을 교체하고 있는 하성준 감독. 그 자기 지경 앞라인 막 넘어서자마자 오른쪽 길게 바라보는데요. 김현식 안쪽으로 좋습니다만 수비에 일단 걸렸고요. 박창선 좋아요. 아 천현준 좋았어요. 천현준의 지금 저 머리가 없었더라면 참 재밌는 상황이 한번 연출될 뻔했는데 지금은 김현식 선수가 등지는 과정이 참 파워풀하고 터프한 그런 모습이네요. 엄진태와 임창균이 서로 교체가 됩니다. 엄진태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임창균이 빠져나오는 경희대학교. 네,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넣은 거죠. 네. 엄진태 선수는 181cm 안동공고를 졸업한 올해 2학년 학생입니다. 김인식의 롱스로잉 김윤식이 멀리 던집니다. 문지적죠. 그러나 그대로 지나갔고요. 백헤딩 유준혁 일단 뒤쪽으로 김혁진. 김혁진의 오른발 크로스 아 발을 갖다 댔는데 또다시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고요. 그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치열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반만 못한 슈팅 숫자라든지 자 파울 장면을 만나보고 계시고요. 슈팅 정확도도 전반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요즘은 골키퍼가 길게 차냅니다. 문지종 헤딩 자 사이드가 선언됐죠. 슈팅이 조금 늦게 왔어요. 이번에는 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전방으로 나갔던 공은 다시 경희대학교 진영 쪽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인도국의 프리킥 빨리 처리하면서 천현준이 정동철에게 측면까지 갑니다. 강상우 자 바깥쪽에 김윤식 두 명에게 에워싸였는데요. 다시 한번 던지기. 김혜택 선수가 전방 후방 가리지 않고 수비 아주 적극적입니다. 강상우의 크로스! 아 헤딩 차단 좋아요. 박태원 선수 없었으면 뒤쪽에 지금 바로 기다리고 있는 유경이 있었거든요. 네,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섯 번째 코너킥. 후반전만 다섯 번째 코너킥입니다. 다시 한번 천현준이 왼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왼발 다소 좀 뒤쪽 헤딩! 아 수비 맞고 나왔고요. 다시 아! 강상훈 슛이 멋지게 들어갔습니다만 수비 맞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튀어나온 공 뒤쪽에서 다시 한번 주인 없는 공이 계속 공중에만 솟구치고 있다가 유승훈 골키퍼의 품에 가서 안깁니다. 축구에서는 공적으로 슈팅을 때려도 골문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볼이지만 수비에 맞으면 유슈팅으로는 기록이 되지를 않거든요. 경희대학교가 7차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만 모두 수비에게 막히면서 아직까지 유슈팅은 단 한 차례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잘 봤는데 좋아요, 조금 좋아요. 길어요. 강상우 시도는 참 좋았죠? 네. 네.
없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유성은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모든 선수가 성우대 끌은 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오늘 최고 수훈갑은 유승훈 선수를 첫 손가락에는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고의적으로 네. 네, 핸드링 반칙을 범했죠. 경고가 나옵니다. 15번 이종준 선수입니다. 성우대 오늘 네 번째 경고인데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선수들이 볼을 와우 하고 차버렸어요. 김동욱 선수가 프리킥 전방으로 패스 정동철 중견 그러나 목욕회가 커트를 했고요. 다시 한번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되지 않은 상황. 이무택이 밀고 올라가다가 왼쪽 한 박자 늦었습니다만 연결이 되었습니다. 고상훈 앞쪽으로 연결 조현민 다시 측면 자 한번 접습니다만 강상우에게 걸립니다. 던지기를 위해서 모경훈 선수가 천천히 다가가고 있고요. 화면에 비치는 분들이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상당히 길게 던져지죠. 문진영이 머리로 걷어냈고 문진영이 커트에서 밀고 올라옵니다만 좋은 태클로 다시 볼을 따내고 있는 송호대학교. 자 올라가야죠. 크로스 넘어가죠. 아하 앞쪽에서 먼저 머리를 갖다 대고 있는 유청윤. 다시 한번 송호대학교가 밀고 올라옵니다. 박창선 자, 사이로 줬어요. 이부택 다시 박창선 쪽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만 땅볼 크로스 위력이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지금은 골라인 아웃이 아니냐 라고 약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이부심을 좀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심각하시네요. 너무 심각하게 또 축구를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고상훈의 모습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자 이 장면 보고 나서 나이엽 선수가 있을 때와 고상훈 선수가 있을 때의 차이점 지금은 예 너무 무리했어요. 오버헤드킥을 시도해봤던 성우대학교 11번 박승우 선수였는데 날이 높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머리에 이제 발을 갖다 댄 골이 됐거든요. 라이엽 선수가 있을 때와 고상훈 선수가 있을 때는 분명히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글쎄요 좀 공격 전개하는 모습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침착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만큼 라이엽 선수가 좀 많이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조현민 선수가 원래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라이엽 선수보다는 공격 그 전개하는 데나 그 위치 선정에 상당히 그 좀 다르고 좀 더 교과서적인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측면에 있어서 또 기동력도 라이엽 선수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상훈 쪽인데요. 지금은 문진영 선수가 뜰 때 고상훈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문진영 선수가 착지할 때 오른팔이 조금 잘못 떨어진 것 같아요. 약간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한유석 골키퍼가 일단 짧게 처리한 프리킥을 이어받는 문진영. 김혁진 중앙에서 엄진태 엄진태에게 이제 최전방에서 골을 좀 넣어달라고 투입을 시켰는데 최전방보다는 지금 뒤쪽으로 자꾸 좀 내려오는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좁고 찾기 쉽지가 않죠. 일단 뒤쪽 다시 침투 패스 발을 쭉 내밀면서
골파트를 시도합니다. 정동철 측면으로 나가죠. 이준영의 크로스는 수비에게 맞고 꺾였습니다. 오병호, 조영민, 우상훈, 아 패스미스. 약간 뒤쪽으로 좀 위험지역에서 좀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송호대학교. 결국 골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중앙 쪽에서 김동욱. 아 반대쪽으로 봤어야 했는데 골 플레이가 없었죠. 조영민에게 커트를 당했고요. 목영우 다시 조영민 쪽. 조영민이 선수를 흘려놓고 달리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금 깊었습니다만 지금 좋은 태클이죠. 김동수의 태클이 있었고요. 정동철이 넘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골을 건드리고. 네 좋았어요. 네. 워낙 좋았어요. 건드리고 나서 지금 정동철 선수의 오른발에 골이 이제 맞았죠? 그러면서 송호대학교 경기가 선언됐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는 이제 김재욱 선수 힌트 교체가 조금은 아쉽네요. 좋은 모습 보였는데 좀 일찍이 교체된 게 아쉽습니다. 뭐 공격적인 측면,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뭐 이제 전술상에 있어서 김광진 감독이 추구하는 그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 교체가 됐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혁진과 더불어서 참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는데 네. 말이죠. 유준영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 있는데 전반전 이제 김재욱과 김혁진만큼의 어떤 호흡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유청윤 낭볼로 올려줬습니다만 중간에 커트. 조영민의 헤딩. 자, 공간으로 좋은 헤딩 연결 시켜줬고요. 박창선이 측면으로 내줍니다. 박승우 미들 패스. 자 왼발 각도에요. 왼발. 아 수비가 다시 한번 넘어지면서 볼을 건드립니다. 몸을 던지는 건 송호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마찬가지군요. 다시 헤딩 앞으로 길게. 유진영 헤딩 뒤쪽으로 내줬고 김혁진 측면을 내줬습니다만 따라가기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송호대학교는 교체대 들어갔던 고상훈을 빼고 19번이죠 19번 박재우 선수를 다시 투입시킵니다. 박재우 선수는 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2학년 학생이고요. 라이업과 고상훈은 사실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본다면 박재우 선수는 약간 좀 이제는 좀 다른 스타일의 공격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측면 쪽 이모태. 아, 두 명에게 쌓였는데요. 아, 좋아요. 목영우 빠져나왔습니다. 목영우의 왼발! 아~ 한유석 골키퍼! 지금 한유석 골키퍼가 손을 또 대는 듯 하다가 또 슬쩍 뺐거든요. 그러면서 그대로 뒤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측면에서 여기서 나오는 과정이 참 좋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 두 선 사이로 내주고 완벽하게 속였죠? 목영우의 크로스 손을 내밀다가 삭도 집어넣는 한유성 골키퍼의 모습까지 참 짧은 순간에 선수들이 치열하게 수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터치는 고경호 선수인가요? 경희대학교 던지기 김동욱 일단 볼 스톱. 아, 파울이에요. 김동욱의 멋진 개인기. 왼발이 좋은 지점이니까 천현준이 다시 천천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세트피스 내 위험한 장소에 세트피스를 내주게 되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천현준이 볼을 놓는 장소에서 오병우 선수가 동료 선수들과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종욱 골키퍼와 얘기를 나눴고 프리킥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 천현준 붙여주죠. 골키퍼 펀칭 자, 뒤쪽에서 왼발 슛은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엄지태 슛. 자
오늘 볼 안 터지네요. 일단 송호대학교는 작정하고 오늘만큼은 너희들에게 무실점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몸가짐 마음가짐부터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자 지금은 유경호 선수가 왼발을 조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에 뛰겠다는 의사를 쉽게 내보였고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우승은 골키퍼 인 골킥 김인식의 머리 김인식의 머리에 맞은 부분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한 6분 7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김동욱 김동욱이 속도를 올려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준 공 강상우 정동철에게 내준 공이 좀 짧아요. 어렵게 어렵게 살려낸 공 송호대학교가 다시 볼을 딸에게 직전 좋은 슬라이드 태클로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볼을 가져옵니다. 강상우 김인식 자 잘려줬어요. 아, 좋아요. 천현준 오른발로 올려주는군요. 아 좀 깊어요. 오른발은 네, 아무래도 주발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정확했죠 방금. 오늘 전체적으로 천현준의 요런 어떤 띄워주는 패스가 조금씩 긴데요. 이건 지금은 주발이 아닌 오른발이긴 했습니다만 아, 천현준의 이 모습이 아쉽다는 생각이 참 경기 내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 패스만 정확했으면 오늘 천현준의 활약은 참 만점짜리 활약입니다. 네, 움직임은 상당히 좋거든요. 킥이 조금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부정확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힘이 조금 많이 실려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조금씩 깁니다. 그 외에는 참 나무랄 데 없는 좋은 플레이인데 제자리에 서서 저걸 또 저 로빈볼을 또 막아내는군요. 자, 막창선 좋아요. 좋아요. 모경우 한번 졌겠죠? 모경우의 크로스 슛이네요. 저 방금 강상우가 슬라이딩 태클하는 과정에서 손에 맞았거든요. 어드밴티지를 줬거든요. 네. 네. 아 그러나 모경우가 좀 욕심을 내봤던 것이 골문 바깥으로 좀 많이 벗어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영호 집중하고 40분이 넘어갔습니다. 시간도 이제 5분 안쪽으로 남아 있는 10라운드 경기인데요. 김진태 김진태가 골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만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날씨가 또 이번 주부터 갑자기 후덥지근해지고 더워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뭐 날씨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적응하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 두 팀만 따지면은 송대구 선수들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정신력인가요? 조영민 앞쪽으로 연결. 자 연결 좋아요. 이구택 접고 왼발 아이렉친데요. 송호대학교의 오늘 나온 슈팅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슈팅이 이무택의 왼발로부터 터져나옵니다. 참 적극적이죠. 박재우의 좋은 슬라이드 태클. 아 이무택의 왼발 슛이 느린 화면으로는 잠시 잡혔는데 아 상당히 날카로운 슛. 자 사이드 봤어요. 정동철 좋아요. 연결되나요? 아 박태원이 오늘 경고를 하나 받긴 했습니다만 플레이가 약간 좀 투박하거나 거친 면이 한 두어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최종 수비로서 커버 플레이 해주는 그런 역할은 정말 착실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센터백 주장들 많이 만나보고 있잖아요. 네. 선수들 보면 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곁들여진 그런 플레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동철의 코너킥 미쳐 헤딩!
유창현! 아, 역시 경희대! 도발하는군요. 경희대는 역시 수비가 해결하네요. 저희 방송 경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이광선, 윤준성 이런 선수들이 해결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결국에 오늘 경기에도 센터백을 계속해서 맡아왔던 유창현 선수가 지금 경기 끝나기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아, 골을 집어넣습니다. 정동철의 코너킥. 아, 높은 점프력을 보여줬던 유창현 선수가 결국 첫 번째 골 그리고 결승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골을 뽑아냅니다. 참 경희대 오늘 경기 힘들게 했습니다. 송호대가 네. 사실 경기를 너무 잘했어요. 아, 지금도 패스 미스죠? 크로스 땅볼로 넘어가죠. 연결됐어요. 이부택. 아, 그러나 걸리거든요. 천현준이 걷어냅니다. 또 보세요. 오늘 천현준 경기 정말 잘했거든요. 네. 패스만 좀 더 정확하게 갔으면은 오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천현준이었는데. 뭔가 플레이가 잘못되고 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많이 아쉬운 플레이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의 먼 던지기 이런 흘러나오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빠지고 있는 송호대학교 선수들이에요. 아, 지금은 이준영 선수의 파울이고요. 네, 보디 체킹이 됐죠. 뭔가 몸끼리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좀 힘들어하는 그런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호흡이 좀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경기가 경기 막판인 만큼 서로 일어나야겠죠? 아, 김준 선수가 무슨 해설위원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털고 프리킥 하는 장면을 꾸지게 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플레이를 해야 하는 송호대학교인데요. 44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자, 박창선의 크로스가 붙여주죠. 헤딩. 자, 데드볼이에요. 아하. 뒤쪽에 박지영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우겨 넣어주는 거. 아, 걸리나요? 아, 아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지금 이 공은 던지기죠. 다시 한번 목영과 뛰어갑니다. 목영의 던지기. 헬테리 안쪽까지. 한윤성의 펀칭. 측면으로 나가는 경희대학교 김동우 멀리 걷어내야겠죠. 나가지 않고 살아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장상우 그러나 볼 뺏어내고 있는 조영민. 안쪽으로 직접패스 박태원. 뒤쪽에서 밀어봅니다만 넘어지지 않고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천현준이 어렵게 다시 한번 걷어내고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지는군요. 목영우가 재빨리 던져줍니다. 헤딩 안쪽 뒤로 흘렀고요. 한유성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오늘 송호대를 보면은 휴스팅이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네. 이게 많이 아쉽네요. 공격을 잘 하긴 했습니다만 골대로 가지 못했던 슈팅들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하성준 감독을 끝나고 얘기를 나눌 때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글쎄요. 잔디 적응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또 있을 것 같고요. 김동욱 안으로 찍어 차줍니다. 정동철. 아, 정동철이 오늘 볼 처리, 볼 컨트롤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계속 눈에 띄는데요. 네, 그 템포를 잘 못 맞추고 있어요. 볼에 네. 대한. 경희대학교 마지막 선수 교체. 김성훈이 들어가고 김혁진이 빠져나옵니다. 오늘 김혁진은 100점 만점에 120점 화력을 네. 펼치고 그라운드 바깥으로 물러납니다. 최고의 활동량 그리고 알짜배기 역할을 맡으면서 경희대가 어려웠던 그런 공격을 풀백에서 잘 흐름을 맞춰줬죠. 네. 전반에는 또 공격 전방에서의 역할을 또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던 김혁진이 물러납니다. 골 장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정동철의 코너킥. 수비가 뭐 마크를 못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동철 코너킥. 자, 파울 아니고요. 지금은 정동철이 에, 넘어져서 어떤 모션을 취했는데 그 부분이 파울로 선언됐습니다. 분들이 오늘 경기 0대1로 비록 현재까지는 끌려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축구 재밌다라고 충분히 좀 느낄 수 있죠. 우리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학교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경기 정말 잘 해주고 있는 송호대학교. 그러나 아쉽게 경기는 0대1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송호대가 뭐 작년에 주포였던 박세준 선수가 올해는 없거든요. 네. 그건 해결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경기 잘하고도 승점 못 쌓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박승호. 사실 아 돌았어요. 뚫어냈죠. 가운데로 뒤쪽에서 찼어요. 왼발 왼발 박승호 왼발 골! 박승호 박승호 골이에요. 아 자 사이로 45도 각도로 내준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박승호가 왼발을 제대로 걸렸어요. 자 이거는 크죠. 경희대학교는 커요. 자 경기가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동점골입니다. 아 경기가 또 이렇게 되나요. 이 연결이 참 좋았고 여기서 개인기로 재결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그대로 주심은 경기 마무리. 1대1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참 경기가 이렇게도 마무리가 되는군요. 아, 자 무승부입니다. 무승부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내려가서 아 하성준 감독과 그리고 원래 저희가 무승부를 거두면 감독님들만 만나거든요. 네. 네. 근데 선수는 보통 잘 안 만나는데 글쎄요 박승우 선수를 만나면 너무 승리팀 인터뷰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성준 감독만 만나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내려가기 전에 간단히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막판에 두 팀 다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한 네. 골씩 뽑아냈거든요. 경희대는 이제 조금 주도권을 잡긴 했습니다만 결정 지어지지 못한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승리를 못 따간 게 상당히 아쉬울 것 같고 네. 송호대 입장에서는 결국에 유효슈팅 하나로 골을 뽑아냈어요. 네. 제가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리는 찰나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승점 1점을 뽑아낸 송호대가 좀 더 이득을 챙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성준 감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인터뷰를 준비해야겠네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송호대학교 운동장입니다. 남다른 소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송호대학교 하성준 감독님 모시고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경기 좀 어려웠습니다. 소감 어떠신지요? 그렇죠. 어렵죠. 항상. 왜냐하면 지금 저희 조가 되게 강한 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도 지금 1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 네. 한 게임 한 게임 해보자고 준비했던 게 좋은 결과를 났던 것 같아요. 네. 무승부지만 네. 분위기만 봐서 완전히 지금 승리할 수 있는 승리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원동력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니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긴 분위기인데 아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준 게 뭐 동점골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라이엽 선수를 오늘 경기 키포인트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지 궁금하네요.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걔가 그 아이가 전반전만 잘 버텨주면 우리 후반전에 또 했는데 그 선수가 두 번째 선수가 자기 제 몫을 못해줘서 네. 또 세 번째 선수가 근데 그 선수가 잘해주니까 그냥 어차피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게임을 뛰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좋은 발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네. 오늘 글쎄요 홈 개막전이라 그런가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 못했는데
처음 봤을 때는 한 10명에서 시작했다가 50명, 30명, 50명, 100명, 한 200여 명이 충분히 넘으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하고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저 수업진 끝나고 바로 오는 입장이라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저희가 홈에서 할 때는 우리 학우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만 아마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조금만 더 선수들이 조금만 더 가다듬어진다면 아마 경희대학교를 상대로도 다음번에는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2년하고 또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항상 봄하고 가을 되면 조금 낮이고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가면서 이제 낮이니까 네. 아마 가을에는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승리 같은 무승부 가져가셨으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은대학교 하성준 감독이었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자, 승리 같은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표현이 괜찮은가요? 어떠신가요? 네, 괜찮아요. 그 네. 일단 승점 0점에서 1점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0과 1은 아무리 곱해도 그렇습니다. 1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송우대에서는 값진 1점을 따냈고요. 경희대에서는 아쉽게 3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만 유승훈 골키퍼가 선방이 워낙 좋았어요. 그 골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두어 개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사실 그 골키퍼 쪽을 뚫지 못하면서 아쉽게 경희대가 승리를 못 가져갔는데 경희대학교가 지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에서 못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용인대나 순실대, 단국대가 이제 바짝 쫓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선두 싸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좀 위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0라운드 경기 송우대학교가 홈을 3단장해서 첫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강호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 거뒀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는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쳐야겠습니다. 내일 챌린저스 리그 전주로 갑니다. 전주 UM과 청주 직지 FC의 경기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한승민 해설위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챌린저스 리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wish I